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올레 테피르 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되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시작됩니다. 네, 무덤가의 추억. 이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은 이 무덤가의 추억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무덤가의 추억을 썼던 이 샤토브리앙은 부모의 시끄러운 잔소리, 그리고 누나의 감상적인 그 예수, 그 분위기가 이제 어린 시절 보냈을 때 그 분위기가 이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루는 부친이 아들인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한 나머지 비관해서 총구를 입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버렸어요. 다행히 탄환이 불발돼가지고 자살 미수가 된 거죠. 간신히 살아난 이 샤토브리앙. 나중에 샤토브리앙은 무덤가의 추억이라는 작품을 써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거죠. 근데 하마터면 이 자살할 뻔했어요. 자살을 했더라면 이 땅에 무덤가의 추억은 영영 사라져 버릴 뻔했습니다. 참,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길라.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길라다. 네, 길라다. 아, 길목. 아, 길라들이. 길력. 아, 길놀이. 아, 길놀이. 길놀이 행사. 길놀이 행사. 길눈이 어둡다. 예, 길눈이 어둡다. 길 닦아 놓다. 이렇게.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길라다. 길목. 길라들이, 길력, 길놀이 뛰고 행사, 길눈이 어둡다, 길눈 뛰고 어둡다, 길 뛰고 닦아 뛰고 놓다. 네.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2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네, 글 교정 코너 첫 번째, 줄리유님의 마술입니다. 마술. 자, 오늘 방송이 30분 늦어진 이유는 이 컴퓨터가 뭐 바이러스 먹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화면이 뜨질 않아요. 네. 아, 제가 이제 컴퓨터에 대해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컴퓨터를 알아서가 아니라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데 그냥 평소 실력으로 이것저것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지금 방송이 열린 거예요. 예. 한 40분 동안 실험을 했어요. 이것도 열어보고 저것도 열어보고 다 컴퓨터를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보고 그 있잖아요. 그 예, 초기 뭘로 들어가서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뭐 이렇게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가지고 어쩌다가 지금 방송이 켜진 겁니다. 네. 40분을 실험했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문고리 잡아요. 이렇게 문고리 잡으면 방송이 켜지기도 합니다. 또 내일도 보장을 못 합니다. 네. 그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컴퓨터를 잘 몰라요. 예, 화면이 안 켜지면 왜 안 켜진지를 원인을 몰라요. 어쩌다가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예,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한 40분 고생하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라고 아마 바이러스 먹은 것 같아요. 네 느낌에. 말을 안 듣습니다. 컴퓨터가 말을 안 듣습니다. 마술입니다. 마술. 자,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자, 줄리유님의 마술이요. 요행파라는 노름이나 도박이 아니다. 탐욕이란 속임수나 사기치는 건 더더욱 아니다. 더더구나 아니다. 더구나. 사기치는 거는 더구나 아니다. 더구나 아니다. 잠시 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빠른 손놀림과 재치로 감탄 자아내는 하얀 트리. 예, 즐거운 퍼포먼스, 하얀 트릭, 즐거운 퍼포먼스, 즐거운 퍼포먼스, 얼마나 멋진가. 즐거운 퍼포먼스 그랬잖아. 즐거운 퍼포먼스니까 선물이지. 즐거운 퍼포먼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멋진가. 이건 독자 소속이지, 독자. 얼마나 멋진가는 독자가 해야 되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하얀 트릭 즐거운 퍼포먼스 이렇게 비결을 알고 나면 흥미가 사라지니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박수 쳐 쳐는 요죠요 박수 치다 할때 박수 쳐 박수 쳐 줘야 안다 이렇게 마법에 걸려 여러분 여러분 박수 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박수갈채 받는 마술사가 되어간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박수갈채 받는 마술사가 되어간다. 시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좋은 시 많이 있고, 아름다운 시 많이 있고, 공감의 찬사 보내면 위주의 은총으로 찬사 받는 시인이 되어간다. 이러면 되죠. 똑같이 되어간다 해야지. 여기가 되어간다니까. 예. 자, 마법과 시를 연결시켰네요. 마술. 읽어볼까요?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마술, 줄리윤. 요행파라는 노름이나 도박이 아니다. 탐욕이란 속임수나 속임수나 사기는 더더욱 아니다. 더구나 더더욱 아니다. 잠시 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재빠른 손놀림과 재치로 감탄차내는 하얀 트리, 즐거운 퍼포먼스. 비결을 알고 나면 흥미가 사라지니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박수쳐 줘야 한다. 마법에 걸려 여러 번 박수치다 보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박수갈채 받는 마술사가 되어간다. 시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좋은 시 많이 있고 공감의 찬사 보내면 뮤즈의 은총으로 천사 받는 시인이 되어간다. 됐죠? 이야. 야, 신기한 마술하고 시를 연결시킨 거 처음 봤습니다. 멋지네요. 네. 아, 뭐야? 왜?
사라졌어. 어? 사라졌어, 사라져.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진짜. 어? 이게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화면이 사라져 버렸어. 자, 그 지금 컴퓨터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가 불안정하면 이제 제가 이게 슬퍼할 줄 아는 망이에요. 이 컴퓨터가 제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뭐 그럴 줄 아는가 봐요. 근데 저는 절대 슬퍼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야, 난 슬퍼하지 않는단다. 알았니? 그러니까 말썽 그만 부리고 우리 타협하자. 알았지? 네가 말썽 부린다고 그래서 내가 절망하거나 울거나 안 그런다고. 알았지? 자, 예인님의 디카시네요. 자, 디카시인데요. 자, 디카시로 자, 사랑이 올라왔네요. 사랑이요. 근데 사랑이 올라왔고요. 예, 사랑. 가을 사랑. 사랑. 이거일까요? 이건가요? 사랑. 이 사진을 보내놓고 그 밑에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이거에 사랑. 자, 맞아요. 사과. 사과를 사랑으로 한 거예요. 에, 사과를 사랑으로 했다고요. 사과. 요거를 사랑. 지금 이 작품이에요. 사랑. 요거. 에, 사랑. 자, 사랑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 이것이 사진이고요. 자, 이게 디카시입니다. 두근두근. 오행으로 해야 돼요, 오행으로. 네. 아, A님, 디카시는 오행입니다, 오행. 네. 두근두근 님 만나, 마음 설레일 때, 목 축이러 찾아간 샘가의 나무, 두 팔 벌려 반기는 은혜의 열매. 에, 하나 둘 셋 넷. 에, 이렇게 웃고 있네. 이렇게 두근두근 님 만나 마음 설렐 때 목 아니지. 예, 목축이를 찾아간 샘가의 나무. 님을 먼저 만나고 샘가로 찾아간다고? 찾아간 샘가의 나무. 와, 두근두근, 두근두근 님 만나 마음 설렐 때, 예? 설렐 때, 네, 님을 만나서 그래갖고 설렜어. 근데 목축이로 간다고? 그때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목축이로 갈 시간이 어딨어? 반기는 지금 아니 님을 만났는데 마음 나가지고 마음이 설렌데 그때 목축이로 또 저기 샘가로 가 어디 갈 시간이 어딨냐고? 어? 뭐 안 가지? 지금 목축이로 못 들어가. 님이 옆에 있는데. 응? 두근두근 님 만나 마음 설렐 때. 어?
그냥 마음 설렐 때 두팔벌려 반기는 은혜의 열매 이러면 되잖아. 주렁주렁 꽃 피우면 꽃 피우는 건안 되지. 왜냐하면 주렁주렁은 이미 꽃 피어갖고 열매를 맺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렁주렁 웃고 있네 이래야지. 자, 두근두근 님 만나 마음 설렐 때 이렇게 마음 설렐 때. 그 다음에 두팔 벌려 반기는 은혜의 열매 이런 식으로 주렁주렁 웃고 있네. 주렁주렁 웃고 있다. 이렇게 주렁주렁 웃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행으로 돼야 돼요. 오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사랑. 사랑. 두근두근 입맛 나. 마음 설렐 때 두팔 벌려 반기는 은혜의 열매 주렁주렁 웃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A님, 알았죠? 오행으로 하고, 그리고 제목은 사과를 찍었으면 절대 제목을 사과로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치에 맞아야 돼. 만나 어머머 오셨어요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기 샘가로 물 마시러 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응? 한번만 데이트를 해봐요. 물마로 가실 시간이 없어요. 만나가지고 어머머 이렇게 너무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지금 그런 말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잠깐 기다리셔. 나 저기 가서 물 마시고 올게요. 그러고 물 마시러 온다고 안 되지. 자, 사랑. 자, 이겁니다. 이거에다가 자, 이 사진 밑에 사랑 임명자. 두근두근 입 만나 마음 설렐 때 두팔 벌려 반기는 은혜의 열매 주렁주렁 웃고 있다. 됐죠? 네, 이러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죠? 이게 도란도란 둘러앉아 이거 아까 그건가? 아까 그거? 예, 아까 이거? 이거. 이거예요. 예. A님, 이거 맞아? 이거? A님? 이 시에? 이거죠? S? 사진 맞아요? A님? 사과를 두 개? 사과를 두 개로 했다고? 아까 그거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사과를 했다고? 이거를 사과를 했다고? 또두 편을 썼다고? 앞으로 한 편만 해요, 한 편만. 헷갈리니까. 예. 도란도란 둘러앉아, 담소하는 친구. 아무리 얘기해도 질리지 않네. 불사르는 속마음, 향수 띠고 돼요. 햇살 받은 만큼 크게 감겨오는 달콤한 맛, 달콤함 그래. 달콤함, 이렇게. 도란도란 담소에도, 담소가 얘기지. 도란도란 둘러앉아, 아무리 담소해도, 예? 담소 나눠도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도란도란 둘러앉아, 아무리 담소 나눠도 질리지 않네. 불사르는 속마음 향수되어, 햇살 받은 만큼 달콤이, 예? 햇살 받은 만큼 달콤이 감겨오는, 달콤이 감겨오는 햇살 받은 만큼 달콤이 감겨오는 축복, 그럴까? 축복.
도란도란 둘러앉아 아무리 담소 나눠도 질리지 않네. 불사르는 속마음 향수되어 햇살 받은 그만큼, 햇살 받은 그만큼 달콤이 감겨오는 축복.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행이죠. 이렇게. 자, 이걸 사과로 했대요. 사과. 이 사과를 다시 도란도란 둘러앉아 아무리 담소 나눠도 질리지 않네. 불사르는 속마음 향수되어 햇살 받은 그만큼 달콤이 감겨오는 축복. 이걸 이렇게 제목도 사랑이라고. 이것도 제목도 사랑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가을 편지? 이거 가을 편지? 이거는 가을 편지라고? 이거는 가을 편지예요. 자, 가을 편지. 가을 편지 디카시입니다. 요 정도. 자, 탱글탱글. 시약시 부푼 가슴. 수줍어 살짝. 옷고름 조여베고. 오실랑군 기둘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둘린다 하면 되잖아. 기둘린다 이렇게 기둘린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애절하는 되도록 쓰지 마세요. 자, 가을 편지. 탱글탱글 시약시 부푼 가슴 수줍어 살짝 옷고름 조여매고 오실랑군 기둘린다 이렇게. 그래갖고 요거를 제시한다고. 자, 가을 편지. 자, 가을 편지. 가을 편지 예인. 탱글탱글 시약시 부푼 가슴 수줍어 살짝 옷구름 초여매고 오실랑군 기둘린다. 됐죠? 네. 자, 이렇게 시를 쓰면 됩니다. 자, 예인님이 디카시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멋집니다. 네. 자, 음악 나오시고. 네, 이번에는 섬계님의 모래성인데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네, 333님이 오셨네요. 333님은 혹시 우리 아는 분이세요? 네,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시청 중입니다. 가을 편지 시 정말 좋아요. 333님이 우리 아는 팀인가? 모른 팀인가? 리해. 리해가 누굴까? 아, 리해가 누굴까? 아, 333, 아, 플라타라, 혜지님이세요? 나, 혜지님이시래요. 네네. 플라타나스 혜지님, 333님, 와, 어떻게, 예, 들어오셨네요, 방송에. 역시, 젊은 세대들은, 막힌 게 없습니다. 막힌 게. 자, 이번에는 멋쟁이 섬계님의 모래성입니다. 네. 거제도에, 섬계님이 지금 거제도 사시죠? 거제도. 예. 거제도. 우리하고 친해지면, 우리가 거제도 놀러 갈 수 있겠죠? 예. 네, 거제도 놀러 갈. 자, 우리 섬계님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예, 그래 거제도에 놀러 갑시다, 여러분. 섬계님, 여기에 우리 막내가 있어요. 예, 막내가 그 거제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제도에 그 예, 대우조선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안 팔려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 아파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뭐죠? 그 편의점. 편의점에서 알바예요, 알바. 정년퇴직하고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그 아파트에 살면서 편의점에 알바를 해요, 편의점에. 옆플레 주세요, 그럼. 네. 딸기 우유 주세요, 그럼. 네. 그거 알바예요, 알바. 엄청 웃겨. 모래성입니다, 모래성. 모래성. 네. 자, 섬교님의 모래성. 떠밀려온 지, 이렇게. 지는 시간 개념일 때 이렇게 떨어져요. 예. 떠밀려서 온 띠고 지, 이렇게. 알았죠? 예. 시간 개념일 때, 시간 개념일 때만 이 지가 떨어져요. 예. 알았죠? 시간 개념일 때. 시간 개념일 때. 자, 떠밀려온 지 언제더라? 두려움에 파란 입술로 도착한 구조라의, 구조라 해변이 있는가 봐요. 근데 구조라는 안 써도 돼요. 예. 어느 특별한, 그 해변 이름을 안 쓰고 그냥 도착한 해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번역을 할때 구조라 해변이라고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해변으로 쓰면 돼요. 예. 그래야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구조라 해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구조, 예. 무슨 사람을 구조한다는 의미인지, 뭐 그냥 구조라 무슨 감탄사인지, 예. 그런다고 그래서 그 영어로 예를 들면, 예. 조라 이렇게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구조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예, 해변은 없잖아요. 해변은. 그러니까 번역을 걸 예비해서 이런 거를 그냥 도착한 해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자, 떠밀려온 지 언제더라? 떠밀려온 지 언제더라? 언제더라? 두려움에 파란 입술로 도착한 해변 이런 식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해변에 젖은 몸 펼쳐 놀았다.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존칭 쓰지 말고, 해변에, 또 해변, 아까 도착한 해변, 여기다가 그 해변을 썼기 때문에 여기 해변에는 안 쓰지 말고, 그냥 이제 바꿔요. 해변이라 쓰지 말고, 뭐 바닷가라든가, 바닷가에 젖은 몸 펼쳐 늘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지 마시라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닷가에 젖은 몸 펼쳐 늘었다. 좋죠? 철학이 그저 없는 그저 아니야? 그저 사람 없는 그저 없는 철학이 그지 없는 예? 철학이 그지 없는 철학이 그지 없는 이곳에도 텃세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 이렇게. 아 그래요? 텃세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나요? 먼저 온 놈이 나중에 온 놈을 막 뭐라 하나요? 집들이로 배내와 나눔 한 접시 담아 돌렸더니 아 배려 나눔 집들이로 나눔 한 접시 배려는 하지 말고 집들이로 나눔 한 접시 담아 돌렸더니 그때서야 예? 그때서야 안아띄고 줘서 안아줘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 때로는 파도가 하마로 돌변해 집어삼킬 듯 뒤들어도 이유를 알고 있다고.
파도가 하마로 돌면에 집어삼켰듯 대들어도 이유를 알고 있다고. 대들어도, 때로는 파도가 하마로 돌변해 집어삼킬 듯 대들어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좋겠는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되들어도 웅크린 채, 웅크린 채, 견딜 수 있었다, 뭐 이런다든가, 몸 웅크린 채 견딜 수 있었다, 꿈은 갈매기처럼 있었다, 꿈은 갈매기처럼 훨훨 날고 있었기에,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고. 몸 웅크린 채 견딜 수 있었다. 왜? 꿈은 갈매기처럼 훨훨 날고 있었기에, 이렇게. 꿈은 가슴, 꿈은 가슴 속에서 갈매기처럼 훨훨 날고 있었기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래성이요. 모래톱 아닐까? 모래톱으로 할까? 모래성보다는 모래톱. 모래톱. 가볼까요? 나오세요. 모래톱, 섬계. 떠밀려서 온지 언제더라. 두려움의 파란 입술로 도착한 해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닷가에 젖은 몸 펼쳐 놀았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곳에도 텃세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 집들이로 나눔 한 접시 담아 돌렸더니 그때서야 안아줘서 겨우 버틸 수 있었다. 때로는 파도가 하마로 돌변해 집어삼킬 듯 되들어도 몸 웅크린 채 견딜 수 있었다. 꿈은 가슴 속에서 갈매기처럼 훨훨 날고 있었기에. 됐죠? 네. 섬계님, 감사합니다. 다올림 해수욕장 모래톱 위에서 펼쳐지는 사연 멋지게 그리셨네요. 네. 초사랑이 모래톱 시신 멋지고 아름다워요. 네. 333님, 모래톱 시 정말 좋아요. 네. 줄리우님, 멋진 시로 태어나 축하해요. 물망초님, 모래톱 사연 닮은 멋진 시입니다. 333님, 교수님 낭선도 정말 멋지세요. 네, 땡큐.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최사랑님, 줄리님, 삼삼님, 삼삼삼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송원님이 오셨나요? 송원님 오셨어요? 자, 수녀 별곡인데요. 자, 비구니 스님 별곡이 끝나서 이제 수녀로 가겠네요. 수녀로. 네, 수녀로 갔습니다. 네. 송호님의 소재 선택은 아주 국제적입니다. 네. 교정권입니다. 그리스도 은총과 사랑의 그 첫걸음, 그리스도. 그리스도보다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수녀님 쪽에서는 그리스도는 기독교 쪽이 강하고,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은총과 사랑의 그 첫걸음 이래야지. 성모 마리아 은총과 사랑의 그 첫걸음 마음을 넓혀 띄고 가며 깨어나야 한다기에 기도하며 수양하고 기도하고 수양하며 가슴을 열었다. 부족함 채워가면서 진심 어린 기도. 기도하고 써버렸잖아요. 부족함 채워가면서 진심 담아 기도하며 이렇게. 그럼 여기를 기도하고 오지 말고, 수양한다고 그랬으니까. 연한다기에, 수양 있고, 기도 있고, 연단하며, 수양하며, 연단하며, 수양하며, 가슴을 열었다. 연단이라 할까, 연단? 훈련이니까, 연단. 연단하고, 수양하며, 가슴을 열었다. 부족함 채워가면서, 진심 담아 기도하며, 그러면 되잖아. 얻어짐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깨우치며, 얻어짐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깨우치며, 거부감 올라와도, 카톨릭은 예수님보다는 거부감 올라와도,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여기도 마리아라고 할까? 이거 하나님이라 그래. 하나님 앞에 서면, 억제될 줄 알았는데 쉽지만은 않다며 포기할 이유 찾을까 고심까지 했었다. 끝기가 뭐예요? 끝기도 마치고서 내일을 준비하는 밤. 끝기가 뭐예요? 끝기가? 끝기도 마치고서 에이 그냥 기도 기도 마치고, 내일을 준비하는 밤. 한 발짝 다가서는 고난의 길. 한 발짝 다가서는 고난의 길 걷는다. 예수님을 자주 등장하네요. 카톨릭에서는 별로 예수님 안 나와요. 예. 주로 마리아와 하나님 나와요. 주님은 어쩌다 한번 예수님 말하기를 참아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는데, 대개는 주님이라 하지. 주님이 말하기를 참아라 하였거늘. 신앙을 갖는 마음들, 우계감을 느낀다. 들어선 신앙생활 후회하진 않지만, 겪어야 하는 길은 첩첩 쌓인 기도. 겪어야 하는 길은 첩첩 쌓인 시련과 기도, 시련들 아니야? 겪어야 하는 길은 첩첩 쌓인 시련들. 피부를 자극하는 모지고통이 있으리. 피부? 마음. 피부를 자극한다고? 마음 아니야? 마음. 천주님? 천주님으로 해야 된다고? 그치.
천주님이라니까 하나님이랑 천주님이라 그래. 천주님, 천주님이라 그래. 천주님. 피부를 자극하는 모진 고통. 피부라고? 감성. 어? 그냥 감성 아닐까? 감성. 감성, 감성을 자극하는 모진 고통 있으리. 예, 있으리. 예, 모진 고통. 감성을 자극하는 모진 고통. 어? 모진 고통. 주어진 신앙의 길에 조심스레 얻는다. 감성을 자극하는 모진 고통 있으리라. 감성을 자극하는 모종 고통, 모진 고통. 감성을 자극하는 모진 고통 줄줄이. 감성을 자극하는 모진 고통 있으리, 있으리라. 있을지라도, 있을지라도가 아니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어진 신앙의 길에 조심스레 얻는다. 얹어놓는다. 조심스레 얻는다. 아, 길에 조심스레 얹어놓는다. 얻는다. 얻는다. 천주님으로 오라고. 천주님. 그래, 알았어. 천주님으로 했어요. 예. 자, 읽어볼게요. 수녀 별고. 나오세요. 수녀 별곡. 첫 번째, 송은. 성모 마리아 은총과 사랑의 그 첫 걸음. 마음을 넓혀가며 깨어나 한다기에 연단하고 수양하며 마음을 열었다. 부족함 채워가면서 진심 담아 기도하며 믿음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깨우치며 거부감 올라와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옥죄될 줄 알았는데 쉽지만은 않다며 포기할 이유 찾을까 고심까지 했었다. 기도 마치고 내일을 준비하는 밤. 기도 마치고 내일을 준비하는 밤. 한 발짝 다가서는 고난의 길 걷는다. 천주님이 말하기를 참아라 하였거늘 신앙을 갖는 마음들 무게감을 느낀다. 들어선 신앙생활 후회하진 않지만 겪어야 하는 길은 첩첩 쌓인 시련들. 감성을 자극하는 모진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어진 신앙길에 조심스레 얻는다. 네.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자, 예,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물망초님 들어오셨나요? 자, 물망초님. 물망초님의 돛담배인데요. 돛담배요. 자, 자, 교정본. 아, 돛담배. 바닷길 사랑여행. 바닷길 사랑여행. 너무 하나만 해요. 돛담배만 해요. 돛담배. 시조예요. 아, 시조네요. 윤슬의 물결 타고 파도를 가르면서 수줍게 출렁이는 설렘의 붉은 고백. 바람손 이끄는 대로 대로가 아예예요. 이끄는 대로 취한 듯한 춤 사이. 좋죠? 허기로 목말랐던 연민의 뛰는 심장. 못다 뛰고 한 인연의 향 수평선 환상길에. 햇살결 그리움 켜고. 햇살결 그리움 켜고 꿈빛 장치 열린 날 얼마나 기다렸나. 얼마나 기다렸던 웨딩의 선율인가. 자연의 눈길들이 박수로 환호한다. 바다도 하늘 호수도 꽃구름의 미소도. 오, 리듬이 아주 좋아요. 아, 새벽산 여울 뛰고 자라. 산같이 울며 날고 밤하늘 수많은 눈 초롱불 꺼져가며
영원한 첫사랑 밀어 선상 위에 새긴다. 뭐 좋은데요? 예. 아, 뭐 이제 물망천님은 시조의 달인이 돼가고 있네요. 돛담배입니다. 돛담배. 자, 돛담배. 윤수레의 물결 타고 파도를 가르면서 윤수레 물결 타고 바람에 윤술 타고 바람에 윤술에 바람 타고 윤술에 물결 타고 윤술에 물결 타고 파도를 가르면서 수줍게 출렁이는 설렘의 붉은 고배 바람의 붉은 고배 출렁이는 윤술의 붉은 고비 여기가 바람에 여기를 바람에 물결 타고 여기를 윤술의 붉은 고백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돛담배는 바람이 필수니까 바람에 물결 타고 파도를 가르면서 수줍게 출렁이는 윤술의 붉은 고백 바람손 이끄는 대로 취한 듯한 춤사 이런 식으로 아 바람손이 여기 나오네. 아 그래 윤술의 설렘의 물결 타고 설렘으로 올까 설렘의 물결 타고 윤술의 붉은 고배 이런 식으로 바람손 이끄는 대로 취한 듯한 춤사위 이렇게 허기로 목말랐던 연민의 뛰는 심장 허기로 목말랐던 연민의 뛰는 심장 못다한 인연의 향 못다한 인연의 향 수평선 환상길에 수평선 환상길이라고 좀 이상하죠? 인연의 향 수평선 저 너머에 수평선 저 너머에 저 너머에 햇살결 그리움 켜고 꽃빛 잔치 열린 날 얼마나 기다렸나 얼마나 기다렸던 웨딩의 선율이라고 얼마나 기다렸던 웨딩 말고 없어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의 선율인가 어?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의 선율인가 자연의 눈길 귀가의 눈길들이 박수로 환호한다 바다도 하늘 호수도 꽃구름도 미소도 구름꽃도 미소도 이렇게 새벽산 여울자락 산같이 울며 날고 밤하늘 수많은 눈 초롱불 꺼져가면 영원한 첫사랑 밀어 선상 위에 새긴다 됐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돛담배입니다 자 나오시오 돛담배 돛담배, 물망초, 설렘의 물결 타고 파도를 가르면서 수줍게 출렁이는 윤술의 붉은 고배, 바람손 이끄는 대로 취한 듯한 춤사위, 허기로 목말랐던 연민의 뛰는 심장, 못다한 인연의 향 수평선 저 너머에 햇살결 그리움 켜고 꿈빛 장치 열린 날,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의 선율인가 축복? 축복의 선율인가 얼마나 기다렸던 축복의 선율인가 만남의 선율인가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의 선물 축복의 선율인가 얼마나 기다렸던 축복의 선율인가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의 선율인가 만남도 괜찮은데요 귀가의 눈길들이 박수로 환호한다 바다도 하늘 호수도 구름꽃도 미소도 새벽산 여울자락 산같이 울며 날며 밤하늘 수많은 눈 초롱불 꺼져가며 영원한 첫사랑 미로 선상 위에 새긴다.
괜찮죠? 네. 네. 네, 우리 육군님 오셨고요. 줄리님 오셨고, 333님 오셨네요. 섬겨님 오셨고, 예인님 오셨고, 그리고 송호님, 첫사랑님, 다올님, 네, 물망초님, 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오늘로 1151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년을 넘어서 5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물망초님, 완벽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첫사랑님, 별풍선 쏴주셨고요. 또, 물망초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네, 다올님, 별풍선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프리크레스트 해피로 와인, 땡큐. 네.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 이번에는 누구죠? 네, 형국님의 추분이 있는데요. 아, 추분이라면 네, 9월 달이죠? 9월 네, 추분이면 9월 23일? 네, 추분이 9월 23일인가요? 네, 교정권입니다. 추분입니다. 추분. 자, 계절 어귀에 드높아진 하늘, 가을 하늘, 계절 어귀에 드높아진 하늘 해도 되죠. 가을은 안 해도. 추분이니까. 삶의 주름살, 주름살보다, 삶의 주름살, 그냥 주름살보다, 보다는 조사니까, 부름살보다 더 깊어진 솜털구름 요리조리 길 헤매고, 예, 헤매가, 해가 의예이요, 의예이. 헤매다 할 때, 해가 의예이라고, 의예이. 아예이가 아니고, 예. 자, 헤매고, 이렇게. 길 헤매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져, 쌀쌀해지는 바람 덥석 물어, 아침 저녁이 제법 쌀쌀해지는 바람 덥석 물어 세상 물들일 때, 네? 덥석 물어, 뭐 세상까지 가지 뭐 언덕 물들일 때 두꺼운 이불 속에 몸 누인다 이렇게 그만턴 물도 마르기 시작하고. 벌레는 땅 속으로 기어들고, 땅 속으로 기어들고, 들녘 알곡은 탱탱하게 탱탱이 염으로 간다 이렇게 밤낮 붙여주고 밤낮 길이가 같은 갈림길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어울림의 미학 이렇게 절대 균형 잃지 않고 어느 한쪽 여기가 치우치지 여기를 썼네 치우치지를 여기다 썼어 여기가 어느 한 곳에 기울지 않는 예? 여기는 뭐 기울지로 해야 돼 기울지 않는 어울림의 미학 이렇게 절대 균형 잃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 빗장 걸려 있던 마음도 그냥 조화로움 이룬다 이렇게
이날 뭐 이날 할 필요 없지. 비가 내리면 풍년케 하고, 날이 맑으면 하면 되잖아. 날이 맑으면 흉작 걱정에 가슴 프로이친 농부 마음 가슴 안에도 프로이친 농부 마음 배어문다 이러면 되잖아. 프로이친 농부 마음 배어문다 이렇게. 16번째는 붙어요. 째는 붙어요. 예. 자, 읽어보게요. 경도 붙어요. 경. 왜? 9월 23일 경. 이렇게. 경을 붙이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자, 나오세요. 추분입니다. 짠! 추분, 형국, 계절 어귀의 드높아진 하늘, 주름살보다 더 깊어진 솜털구름 요리조리 길 헤매고, 아침 저녁이 제법 쌀쌀해지는 덥바람 덥석물어 언덕 물들일 때 두꺼운 이불 속에 몸 누인다. 그만큼 물도 마르기 시작하고 벌레는 땅속으로 기어들고 들녘 알곡은 탱탱이 여물어 간다. 밤낮 길이가 같은 갈림길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어느 한 곳에 기울지 않는 어울림의 미학. 절대 규정 잃지 않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 빗장 걸려있던 마음도 조화로움 이룬다. 비가 내리면 풍년 기약하고 날이 맑으면 흉작 걱정에 불호에 친 농부 마음 베어 문다. 됐죠? 네. 자, 333님, 유쾌한 교수님의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왕천님, 문웅님들 고맙습니다. 송호님, 덧담배 시조시즌 멋집니다. 다올님, 문웅님도 오버하셨나요? 네, 업 좀 해주세요. 네. 업 좀 해주세요. 네. 네, 첫사랑님, 업 지금 했어요. 송호님, 추분 시즌 멋집니다. 아, 섬계님 시시 멋져요. 다올님, 아, 형국님 멋져요. 감상 잘했습니다. 333님, 음악 선율 좋고 추분 시도 멋져요. 네, 물망처님, 절기마다 멋진 시로 빚어낸 추분도 훌륭한 시심으로 꽃피었네요. 네,
자, 이번에는 서촌에서, 다올림의 서촌에서인데요. 서촌? 자, 서촌에서. 시간이 빗물에 젖는다. 신의 흔적. 시간이 빗물에 젖을 무렵. 아, 젖을 무렵. 신의 흔적 찾아 나선다. 이렇게. 시간이 빗물에 젖을 무렵. 신의 흔적 찾아 나선다. 이불보다 더 힘든 진실. 그저 고개 떨군다. 아, 그들이 걸어온 이 길목. 여태 걸어온 이 길목. 역사 속. 길목, 역사 속은 하지만 지워져가는 오래된 이야기. 외면하는 그 눈길 붙들고 있다. 추억의 언저리, 낯설게 다가서는 발길에, 목마름만 기웃기웃, 이렇게. 철마다 옮겨 심는, 한 소절. 추억의 한 소절. 나지막한 숨소리로 엎드리다. 수동, 이렇게, 지역 이름 쓰지 말고, 계곡에 물소리 받아 마신다. 이렇게. 해설사 한마디. 뭐, 그래도 되고, 해설사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냥 푸르름에 한마디 한마디 숲속에 걸어두지만 문학 시심의 꽃은 봉오리겠지 맺히지 않는다. 땀방울이 쓰디쓰게 혀끝 적신 별바라기 오감도 읊조린다. 풀숲에 숨어있는 작은 팻말에 이따금 외로운 바람 불어 파릇한 기운으로 감사한다. 풀숲에 숨어있는 작은 팻말에 이따금 외로운 바람 불어 이따금 외로운 바람이 분다. 풀속에 숨어있는 작은 팻말에 이따금 외로운 바람이 분다. 가을 향기가 갑자기 도심으로 가버려. 가을 향기가 오솔길 가로지르는데 길섭에 작은 시비는 겨울이다고. 가을 향기가 오솔길 가로지르는데 길섭에 작은 시비는 겨울이다고. 좀 이상해. 그냥 가을 향기가 오솔길 가로지르는데 그리움은 몽글몽글해지는 아까 시심 썼으니까 추억을 만지며 시장통을 빠져나가고 갑자기 산 이야기하다가 시장통 이야기해 부르지 말고 산자락을 빠져나가고 저 깊숙한 곳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뜨겁게 솟구치는 시 한편의 갈증? 뜨겁게 솟구치는 그냥 갈증에 뜨겁게 솟구치는 갈증. 어느 화가의 그냥 어느 가옥 하지 말고 어느 화가의 눈길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애들로 표현해도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여기 추억이 있네. 추억 언저리가 있네. 그러면 여기를 그리움. 그리움은 화가의 추억으로만 몽글몽글해지는 몽글몽글해지는 몽글몽 가로 지르는데 몽글몽글해지는 그리움으로 만지며 그리움은 몽글몽글해지는 무엇을 시 한 편으로 만지며 이렇게 산책을 빠져나가고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게요. 자, 나오세요. 요즘에 다올림 시가 길어졌어요. 길어졌어. 자, 나오세요. 짠. 예. 네. 이강수 집처가 있는 곳이에요. 네. 서촌에서 다올. 시간이 빗물에 젖을 무렵 시인의 흔적 찾아 나선다. 이별보다 더 힘든 진실 그저 고개 떨군다. 여태 걸어온 이 길목 지워져가는 오래된 이야기 외면하는 그 눈길 붙들고 있다. 추억의 언저리 낯설게 다가서는 발길에 목마름만 기웃기웃 철마다 옮겨 심는 추억의 한 소절 나지막한 숨소리로 엎드리다 계곡의 물소리 받아 마신다. 푸르름의 한마디 한마디 숲속에 걸어두지만 시심의 꽃은 봉우리조차 맺히지 않는다. 쓰디쓰게 혀끝 적신 별바라기 오감도 읊조린다. 풀숲에 숨어있는 작은 팻말에 이따금 외로운 바람이 분다. 가을 향기가 오솔길 가로지르는데 그림은 몽글몽글해지는 시 한편으로 만지며 산자락을 빠져나가고 저 깊숙한 곳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갈증 어느 화가의 눈길 속으로 들어간다. 됐죠? 네, 서촌이 산시장이 다 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강수의 뭐 무슨 뭐 집터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때는 이제 뭐 산시장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그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보편성을 획득하면서 가면 돼요. 뭐 수동 계곡 할 때 수동이라는 그 저 지역 이름 그 어떤 명칭을 다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물론 이제 거기가 무슨 어디 문학관이라든가 무슨 이름 뭐 그것이 있다면 이제 인왕산도 들어가고 수동 계곡도 들어가고 경복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뭐 이광수도 들어가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제목이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보편성을 획득하도록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에 번역해서 가더라도 그쪽 인도에서나 아프리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네, 알았죠? 뭐 무슨 문학관 하면 어쩔 수 없죠. 거기에 그 지명들을 써도 되지만 제목이 문학관이 아니니까. 알았죠? 다올림. 네. 자, 다올림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고요. 그 다음에 333님, 다올림 심 어쩌요? 짝짝짝. 우리 333님이 댓글을 잘 달아주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333님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마음씨가 고운, 네, 시인이세요, 여러분. 가장 마음씨가 고운 시인, 네, 333님이. 네, 진짜입니다. 네, 처사랑님, 아, 인왕산 밑에 있어요. 시심이 이쁩니다. 물망천님, 서촌의 아름다움. 아, 시심의 예술이 숨 쉬는 멋진 공간이군요. 다올님, 부변이 인왕산 밑이 서촌이에요. 네. 자, 다올님, 윤동진 문학관도 있고. 그러니까, 윤동진 문학관이 이제 시 제목으로 올라올 때는 이제 지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안 들어가는 게 낫죠. 다올님, 문우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돛담배인데요. 돛담배요. 자, 돛담배. 자, 교정권입니다. 물한개 부서지는 산 띠고 아래 호숫가. 자, 호숫가. 그 다음에 호숫가. 에, 사공은 없고 고추잠자리 하나만 해. 고추잠자리 춤추며 논인다. 이렇게. 논인다. 어디론가 가고파. 아, 마음, 어디론가 가고파. 마음이 앉으니, 예, 어디론가 가고파. 마음이 앉으니, 그냥 어디론가 가고파. 마음 일렁일렁 하면 되잖아. 어디론가 가고파. 마음 일렁일렁일렁 이렇게. 어디론가 가고파. 마음 일렁일렁, 예. 아, 바람이 놓쳐 간다. 네? 바람이 놓쳐 바람이 놓쳐 간다. 바람이 놓쳐 간다. 살랑살랑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놓쳐 간다. 살랑살랑 이러면 되죠. 자, 읽어볼까요? 돛담배 풀벨 물한개 부서지는 산 아래 호숫가, 사공은 없고 고추잠자리 춤추며 논인다. 에, 춤추며 논인다. 어디론가 가고파. 마음 어디론가 가고파. 마음 일렁일렁. 에, 바람이 노져 간다. 아, 바람이 노져 간다. 노져 간다. 살랑살랑 이렇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네, 됐고요. 자, 다음에는 누군가요? 다음에는 꿈백님인가요? 꿈백님이요. 자, 꿈백님 오셨네요. 네, 가을입니다. 가을. 자, 교정골입니다. 자, 교정골. 아, 가을. 가슴으로 스며들 뛰고 듯. 가슴으로 스며들 듯 꽃바람으로 왔단다. 가을 꽃바람으로 왔다. 이렇게. 꽃바람으로 왔다. 가슴 스며들 듯 꽃바람으로 왔다. 가슴 스며들 듯. 가슴 스며드는 꽃바람으로 왔다. 이래 되죠. 농익은 향기 살포시 안고서. 농익은 안 해도 그냥 향기 살포시 향기 안고서, 이렇게 살포시 향기 안고서 붉어진 꽃길 따라, 아, 노을바람 꽃길 따라, 노을바람 안고서 붉어진 꽃길 따라, 노을바람이랑 왔다. 이렇게. 노을바람이랑 왔다. 편백숲 속에 군무. 편백숲 속에 군무. 살그랑 거리며 마음속 넘나들면. 살그랑 거리며 마음속 넘나드는 편백 숲속의 근무. 이렇게 넘나드는 폭 편백 숲속의 근무. 뭉클한 설렘이 에
뭉클한 근무, 뭉클한 설렘으로 젖어든다. 이렇게. 등급은 길에 담비 내리면, 등급은 길에 담비 내리면 소설한 기례가 있으니까 소설한 무럭무럭 들국화 무럭무럭 예? 소설한 자리마다 피어난 들국화들이 무럭무럭 익는다. 등고픈 길에 담비 내리면 조선한 자리마다 피어난 들국화들이 무럭무럭 이거 간다. 그댄 몰라도 가슴으로 숨쉬듯 이거 간다. 그댄 몰라도 가슴으로 숨쉬듯 말을 해달래. 가슴으로 숨쉬듯. 그냥 무럭무럭 이거 간다. 가슴으로 숨쉬듯. 웅얼거리며 가슴으로 숨쉬듯 웅얼거리며 이거 간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입니다. 나오세요. 가을, 꿈 고박이백. 가슴으로 스며드는 꽃바람으로 왔다. 살포시 향기 안고서 붉어진 꽃길 따라 노을 바람이랑 왔다. 상그랑거리며 가슴속 마음속 드나드는 편백 숲속의 군무, 뭉클한 설렘으로 젖어든다. 등급은 길에 담비 내리면 소설한 자리마다 피어난 들국화들이 무럭무럭 익어 간다. 가슴으로 숨쉬듯 웅얼거리며 됐죠? 또 있네요. 꿈백님의 사랑의 담비요. 사랑의 담비 교정본입니다. 사랑의 담비. 사랑의 담비. 사랑의 담비. 그냥 담비로 사랑의 담비라고. 노을진 하늘이 그리움 울컥울컥 쏟아내는 젖은 속살. 노을진 하늘이 울컥울컥, 쏟아내는 그리움, 젖은, 쏟아내는 그리움, 그리움에 젖은 속살, 이러면 될까? 그리움에 젖은 속살, 이렇게. 사랑의 담비. 그냥 사랑의 담비? 그냥 담비여면 어때요? 담비. 노을진 하늘이 울컥울컥 쏟아내는 그리움에 젖은 속살. 이러면 되잖아요. 담비, 꿈 고박이백, 노을진 하늘이 울컥울컥 쏟아내는 그리움에 젖은 속살. 이렇게. 또 있어요. 가을청 취조인가요? 네. 교정권입니다. 자, 가을 정치요. 가을 정치. 가을 정치. 그냥 가을로 해도 되잖아요. 가슴에 스며들 뛰고 듯. 꽃바람 살포. 살포도 않고 가슴에 스며들 듯 가슴에 스며드는 꽃바람 살포 살 그 꽃바람 꽃바람 껴안고 꽃바람 껴안 어머 뭐여 뭐여 오드로 큰일 났다 이게 한 줄이 없어져 버렸어 큰일 났어 한 줄이 없어져 버렸어 어쩌냐
한 줄이 없어져 버렸어. 가을인데 한 줄이 없어져 버려서 무엇이 없어졌지? 가슴으로 쓰면은 또 녹닉은 향기 살포시 안고서 녹닉은 향기에 살포시 에? 아닌데? 아닌가? 아닌가? 향기로움이라고 했네? 에? 실실이 풀어내어 이렇게 되는가? 에? 여기가 살포시 꽃바람 살포도 안고 가슴에 스며드는 꽃바람 껴안더니 녹닉은 향기가 안 돼. 향그지. 향그. 향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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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실이 풀어내어 붉어진 노을길 따라 휘추리에 감긴다. 휘추리에? 뭐 휘추리라는 뭐 그게 있는 거 뭔데? 응? 휘추리? 휘추리야? 붉어진 노을길 따라 설레임, 뭐 그냥 설렘으로 감긴다 이래 되잖아. 가슴에 스며드는 꽃바람 껴안더니 녹닉은 향그러움 실실이 풀어내어 붉어진 노을길 따라 설렘으로 감긴다 이렇게 되죠. 아, 가는 가지라는 뜻이다고. 이렇게 되죠. 예. 편백숲 바람 군무 지줄대는 햇살 고개 초록으로 젖어드는 뭉클한 환희로움 진짜 환희 뭉클한 환희 에 환희 환희에 초록으로 스며드는 젖어드는 뭉클한 환희의 길 환희 환희 환희에 환희 환희에 뭉클한 환희의 꿈 구분길 단비 아래서 구분길 단비 아래서 들국화가 익어간다 해도 돼. 가슴에 스며드는 꽃바람 껴안더니 녹닉은 향그러움 실실이 풀어내요. 붉어진 노을 에? 외로운 노을길 따라 붉어진 노을길 따라 설렘으로 감긴다. 편백숲 바람근무 지줄대는 그 햇살 고개 편백 지줄 지줄대는 햇살 고개 지줄대는 햇살 고개 초록으로 젖어드는 뭉클한 환희의 꿈 구분길 담비 아래서 들국화는 익어간다. 이러면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나오세요. 가을, 꿈백. 가슴에 스며드는 꽃바람 껴안더니, 녹닉은 향그러움 칠칠이 풀어내어, 붉어진 노을길 따라 설렘으로 감긴다. 편백숲 바람근무 치줄대는 햇살 고개, 초록으로 젖어드는 뭉클한 환희의 꿈, 구분길 담비 아래서 들국화는 익어간다. 또 있어. 뭐 이렇게 많이 보냈어. 자, 또 있어요. 자, 교정본입니다. 자, 안부요. 안부. 맑고 푸른 마음결. 사랑의 엔돌핀 쓰지 마세요. 맑고 푸른 마음결 소산아 맑고 푸른 마음결 소산아는 소산아
맑고 푸른 마음결 솟아나 봇물처럼 쏟아진다. 이렇게 복잡한 생각 모두 제쳐놓고 격려와 사랑과 격려 그 언어 사랑과 격려 격려 그 한마디 붙여주고 생각 뭐 그냥 생각들 모두 젖혀놓고 젖혀놓고 칭찬과 격려 그 한마디 환호와 화답의 끝없는 숨결을 그 한마디로 끝없는 숨결 불어놓고 있다. 은혜 넘치는 햇살 곁에 있어 은혜 넘치는 햇살 곁에 있어 잔잔한 미소 보낼 수 있다. 이러면 되죠.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자, 안부입니다. 안부. 네, 나오세요. 안부. 꿈 고박이 백. 맑고 푸른 마음결. 솟아나 봇물처럼 쏟아진다. 생각들 모두 제쳐놓고 칭찬과 격려 그 한마디로 끝없는 숨결 풀어놓고 있다. 은혜 넘치는 햇살 곁에 있어 잔잔한 미소 보낼 수 있다. 됐죠? 곁에 있어 이리 잔잔한 미소 보낼 수 있다. 이래 되고. 네. 됐죠? 네. 자, 송원님의 가을 시조인가요? 아, 시조가 있네요. 네. 자, 시조가 있습니다. 가을이에요. 가을. 부른다. 다가와서 바람을 놓고 있다. 외출을 할까 보다. 깔끔히 차려입고 손잡아 같이 가는 길. 그 어딘들 두렵지 않다. 자, 부른다. 다가와서, 누군가 그리움 다가와서, 부른다. 그리움 다가와서 바람을 놓고 있어요. 외출을 할까 보다 깔끔히 차려입고, 손잡아 같이 가는 길. 그러니까 그리움과 손잡아 같이 가는 길, 그 어딘들 두렵지 않다. 이렇게 돼야 시가 되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야 시가 되는 거예요. 님과 함께 가라면 어디든 두렵지 않다고. 가을, 송원, 그리움 다가와서 바람을 놓고 있다. 신바람 놓고 있다. 그리움 다가와서 신바람 놓고 있다. 외출을 할까 보다. 깔끔히 차려입고 손잡아 같이 가는 길. 그 어딘들 두렵지 않다. 그 어딘들 두렵잖아. 이런 식으로. 이러면 되겠죠? 네. 또, 이게 단가요? 또 있나요? 또 있어요? 또 있네요? 나이테요?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 태가 오예요, 오예. 나이테, 이렇게. 나이테. 시조예요? 시조? 자, 시조입니다. 또 한 살 먹는구나. 네? 나이살 늘어만 아니고, 자, 봄, 여름, 가을 가고, 차가운 바람 뛰고 불어, 바람 불어, 호호하고 불어대니 또 한 살 먹는구나. 나이살 늘어만 가니, 네? 나이살 늘어만 가니, 또 하나의 추억, 너무 길어, 또 하나의 추억, 얻는다, 이렇게 되잖아.
또 하나의 초. 여기가 또 하나의 63조가 돼버려요. 63조. 추억 하나, 네? 추억 하나, 추억 하나 얻는다. 추억 하나 얹힌다, 얻는다. 호, 봄, 여름, 가을 가고, 어? 봄, 여름, 봄, 여름. 이때 가을로 하지 말고, 이때 살짝 봄, 여름, 추억 가고, 이런 식으로. 차가운, 바람 불어. 호하고 불어대니, 또한살 먹는구나. 그리움 늘어만 가니. 예? 자, 여기가 추억 가고, 추억 하나 얻는다 있네. 그리움 늘어만 가니. 예? 그리움 늘어만 가니. 이게 봄, 여름, 가을 가고, 봄, 여름, 가을 가고, 봄, 여름, 가을 가고, 차가운 바람 불어, 호하고 불어대니 또한살 먹는구나. 그리움 늘어만 가니. 추억 하나 얻는다. 됐죠? 이래도 되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다한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 안한게 있나요? 자, 봐봐요. 지금 뭐였냐면, 줄리윤님의 마술했고요. 그 다음에 형국님의 추분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안 했네요. 예, 배롱나무꽃을 안 했네요. 자, 교정본입니다. 교정본. 아, 도통 무슨 띠고꽃인지 알수 없었다. 가로수에 체리핑크, 소담스러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아, 이건 무슨 꽃인가요? 모르겠단다. 다른 이에게 또 물었다. 또 물었다. 배롱나무라고 한다. 백일홍, 이라고도, 예? 백일홍, 배롱나무라고, 한다. 백일홍이라고도 한단다. 기억력이 반밖에 안 남은 나, 예? 안 남은 나. 나무 이름, 기억할 리 없는데, 올해도 붉디붉게 피어난 송이송이들, 나를 보고 웃는다. 메롱, 메롱, 나를 보고 웃는다. 이때 나는 또, 지나가는 이에게 묻는다. 이게 무슨 꽃이죠? 이렇게 오줌 꽃이죠. 그때 메롱 메롱 한다. 무릎 탁 치며, 소리 지른다. 메롱나무. 이래야 시가 되지. 메롱나무. 이렇게 시가 되지. 배롱나무와 메롱나무를 교묘하게, 배롱나무 이렇게. 배롱나무. 배롱나무 풀벨 도통 무슨 꽃인지 알수 없었다. 가로수에 체리핑크 소담스러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다. 이건 무슨 꽃인가요? 모르겠단다. 다른 이에게 또 물었다. 배롱나무라고 한다. 한단 배롱나무라고도 한다. 배롱나무라고 한다. 백일홍이라고도 한단다. 기억력이 반밖에 안 남은 나 나무 이름 기억할 리가 없는데. 예? 올해도 붉디붉게 피어난 송이송이들 나를 보고 웃고 있다. 나는 또 지나가는 이에게 묻는다. 이게 무슨 꽃이죠? 예. 그때 메롱메롱한다. 그러니까 문득 무릎 탁 치며 소리 지른다. 메롱나무 이렇게 그래야 시가 되지.
자, 재밌네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다올림의 서촌에서, 아, 다올림의 작품이 하나 더 있네요. 자, 마지막 절정이요. 마지막 절정, 교정권입니다. 자, 마지막 절정. 자, 다올림, 뜨겁게 달구던 추억. 뜨겁게 달구던 추억. 서서히 식어가고, 식어뛰고 가고 있다. 산자락, 바위, 익기마저도 숨 고르기 시작하고, 바닷가 음물에는 휴식 들어간다. 포말에 휘감기는 사연, 숲풀에 일렁일렁, 숲풀에 사이사이 일렁일렁 수심 깊이 일렁일렁 수풀에 수심 깊이 일렁일렁 수풀에 눌러 눌러 놓는다. 이마에 송글송글 지나는 적도 가볍게 피워내고, 직계 깔리는 푸르름. 이거 간다. 왜 이거 간다 단안 썼나요? 이거 간다, 눌러놓는다, 이거 간다, 다 식어간다, 식어간다. 아, 이거 간다, 안 썼네요? 이거 가는 쉬어, 얼키설키, 풀벌레 소리 엮고 있다. 푸르름, 이거 가는 쉬어로, 지게 가는 푸르름, 요놈이, 이거 가는 쉬어로, 얼키설키 풀벌레 소리 엮고 있다. 소금기 배인은 배가 아이죠. 소금기 배인 한여름밤의 그리움. 한여름밤의 그리움도 가슴 시인 안에도 가슴 여기 깊숙이라 아까 썼잖아요. 아까 깊숙이 있었어. 여기. 네? 여기 수심 깊이 썼으니까, 응? 송기백인 한여름밤의 그리움, 가슴, 그리움도 가슴에 묻히고, 살갗에 끈적끈적 달라붙는 눈빛, 끈적끈적 달라붙는 살갗에 끈적끈적 달라붙던 눈빛은 살갗에 바람에 도루루 말리고 있다 그럴까? 도루루 말리고 있다. 말리고 있다. 예? 여기 말리고 있다를 빨래를 말리고 있어요. 아니면 말리고 있는 거예요. 도루루 말리고 있다. 괜찮죠? 눈길 달라붙은 눈길 그림. 눈길이 바람에 도로로 말리고 있다. 이러면 되겠죠. 자, 마지막 절정이요. 마지막 절정. 나오세요. 짠, 짠. 마지막 절정, 다올. 뜨겁게 달구던 추억 서서히 익어가고 있다. 산자락 바위 기마저도 숨 고르기 시작하고, 바닷가 음물에는 휴식 들어간다. 포말에 휘감기던 사연, 수심 깊이 일렁일렁 수풀에 눌러 놓는다. 이마에 송골송골 지난 흔적도 가볍게 피워내고, 짙게 깔리는 푸르름 익어가는 시어로 얼키설키 풀벌레 소리 엮고 있다. 소금기 배인 한여름밤의 그리움도 가슴에 묻히고, 살갗에 끈적끈적 달라붙는 눈길은 바람에 도루루 말리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올림의
작품, 그 다음에 풀벨님의 돛담배, 그 다음에 꿈백님의 가을, 그리고 꿈백님의 담비, 그 다음에 꿈백님의 가을, 그 다음에 꿈백님의 안부, 그 다음에 애인 임명자님의 사랑, 두 편, 그 다음에 애인 임명자님의 가을 편지, 그 다음에 섬계님의 모래토, 그리고 송호님의 나이테, 그 다음에 송호님의 가을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송호님의 가을 이거? 했는데? 예, 송호님의 가을 했고요. 송호님의 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송호님의 수녀별곡 했고요. 그 다음에 물망처님의 돛담배 했고요. 다 했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제 작품, 네, 첫사랑님 작품 있다고요? 자, 첫사랑님 작품이 있다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 다른 작품 안한거 있나요? 아까 시작을 30분 늦게 해가지고, 자, 시작을 늦게 했어요. 예. 아까 시작을 30분 늦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안한게 있으면, 자,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자, 없으면 1. 네. 없으면 1. 네. 있으면 2. 자, 송호님이 2가 있네요. 송호님 2가 있어요. 자, 첫사랑님의 고독이 있는데요. 자, 고독이 있습니다. 네. 신가요? 네. 자, 고독입니다. 발 없는 밤이거든, 달 없는 밤이거든, 그대여, 그리움에 물들어 보라. 그냥 그대여 하지 말고, 고독이니까, 달 없는 밤마다, 그리움에 물든다. 자기가 그냥, 고독, 그러면, 달 없는 밤마다 그리움에 물든다. 이런 식으로. 절규로 전하는 슬픔, 현실 속에서 하지 말고, 그냥, 추억 피어올리며, 젖는다. 피어올리며, 젖는다. 이렇게. 뜨겁게 흔들어준, 뜨겁게 흔들, 흔들흔들, 뜨겁게 흔들어 서거기는, 뜨겁게 흔들어 서거기는, 갈대 소리 들으며 걷는다. 갈대 뜨겁게 흔들어 서격이는 갈대 소리 들으며 걷는다. 갈대 소리처럼 그런다. 이래도 되고 갈대 소리처럼 걷는다. 이렇게. 예? 눈앞에 펼쳐지는 뭐 발길 앞에도 되고 발길 앞에 펼쳐지는 옹이 박힌 서러움. 몸에 약한 서러움, 우리 긴 기다림의 날에 긴 그람의 긴 기다림의 날에 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긴 기다림의 날들 이렇게 그러면 고독이 돼버리죠. 자 고독 첫사랑 달 없는 밤마다 그리움에 물든다. 절규로 전하는 슬픔, 추억 피어올리며 젖는다. 뜨겁게 흔들어 서거기는 갈대 소리처럼 걷는다. 발길 앞에 펼쳐지는 옹이 박힌 서러움, 긴나 기다림의 날들, 날에 흔들고 있다. 됐죠? 네. 자, 이제 아까 송원님이 2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2.
첫사랑님 작품을 말한 거예요. 예, 송원이. 그럼 이제 다 했나요? 자, 송원이. 자, 1위에요, 2위에요. 예, 송원님이 1위, 예, 1위. 아까, 첫사랑님 작품을 말한 것 같은데요. 자, 첫사랑님 1위에요, 2위에요. 첫사랑님. 네. 자, 섬겨님, 333님, 에이님, 첫사랑님, 송호님, 다올님, 물망초님, 꿈백님. 자, 2는 없죠? 다 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는지 한 40분 동안 켜지질 못했습니다. 9시 45분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네,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또 점검을, 내일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네, 섬겨님, 333님, 에이님, 줄리윤님, 첫사랑님, 송호님, 다올님, 물망초님, 꿈백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아까 육구님도 왔고, 또, 아까, 여러분이 오셨는데, 자, 모두 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모든 분들, 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금은 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자, 낭만 대통령 박덕은의 여수해양문학상 수상자 여수항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나오세요. 여수 해양문학상 수상작 여수항. 박덕은 그분 등 감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주하며 말한다. 고기잡이 배 집어등의 팔금도 차갑고 드센 암초도 정박해 있는 순한 눈빛들도 휘감기는 한파도 모두 그녀의 앞에 있다. 옷섬에 걷어붙인 탄탄하고 옥센 팔뚝으로 그녀는 언제나 정면을 응시하며 세상을 다독인다. 안면을 확장해가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어머니의 힘은 사실 뒷면에 숨겨져 있다. 비상식량으로 쓰일 지방이 비축된 낙타의 혹처럼 그녀의 구분 등은 상은의 저장고, 난파된 오선의 슬픔, 어부들의 코네, 발묶인 두려움의 나날들, 회안으로 출렁이는 항구, 속절없이 저무는 바다까지 모두 그녀의 뒷면에서 꿈틀거린다. 그것들의 응축된 힘이 그녀를 단단히 다져간다. 폭풍은 몰아치는 이른 새벽 용수 좀 치는 기도, 정한수 떠놓고 험한 물결 찾아들 때까지 거친 파도 헤치며 허리 굽혀 애타하다. 급격히 커지는 그녀의 간절함이 바람에 들머리 바꿔 백기를 연다. 그제서야 사나운 풍랑 한복판에서 잔잔하고도 붉게 물들어가는 고요가 먼 데서 생동하는 아침을 끌어올린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제 안녕.
자, 음악이 잘못 나갔어요.